제라늄들 많이 구입하셨을 거예요. 애기부터 시작해서 더큰 애들도 구입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얘들 언제부터 삽목해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겠죠? 그렇죠. 이제 정식 한 다음에 바로 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식한 다음에 바로 삽목해도 되느냐고. 키 작은 애들인데. 키 작은 애들. 그런데 요 정도만한 아이들도 사실은 삽목해도 돼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람새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쯤 잘라주면 겨순이 나오면서 얘가 더 예쁜 땅따란 수형이 되는데, 너무 애기라서 이 정도까지는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잘라서 삽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볼게요. 지금 보면 얘가 꽃대가 이렇게 나왔죠. 네. 꽃대가 나왔고 옆에 겨순이도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휘어져요. 그러니까 꽃대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를 옆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가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또 밑에 그 옆에 겨순이 나와요. 근데 또 뭐냐면 옆에 또 꽃대가 나와요. 제라늄은 새순이 나오면 그 새순과 함께 그 옆에 꽃대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럴 때 삽목만 잘해주면 꽃도 보고 새순도 새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어디서 잘라주느냐면 볼게요. 여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라주면 여기는 하나의 개체가 되고 얘는 꽃은 꽃대로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꽃대가 생겼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데, 자, 먼저 하나들부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가 새순이 딱 나왔는데 거기를 똑 잘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꽃은 꽃대로 생기고 얘는 여기 어딘가에 가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멀리서 볼게요. 얘 키가 상당히 크죠. 네. 제라늄 중에는 이렇게 키가 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을 아까 그 방식으로 그냥 냅둬버리면 위로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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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엎어지는 상황이 딱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딱 되면 그 다음은 잘라주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잘라주는 걸 생장점을 자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장점을 잘라주면 키는 더 이상 안 커지고 그 밑에서 겨순들이 이렇게 자라나오는 요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또 밑에서도 되고, 키가 커서 슬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이 방법을 해주는데, 얘가 이름이 누아우거든요. 누아우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잘라주고요. 또 그런 애가 또 누가 있느냐면 얘 시리 루나예요. 시리 루나도 둘다 깨순이네. 깨순이가 이제 제대로 이제 깨가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오, 예쁘다. 그러니까 요렇게 꽃이 예쁘게 맺혔는데, 요 맺혔을 때그 밑에서 보면은, 자, 얘도 밑에서 잘라준 거죠. 그러면 꽃은 꽃대로 예쁘게 생기고 그 밑에는 새순들이 생기면서 수영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꽃이 다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여기서 새순이 자라나와서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큰 애들이잖아요. 큰 애들은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러면 작은 애들은요, 아까 걔도 잘라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오늘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많이 골라놨어요. 얘도 레드렌블러고요. 얘도 레드렌블러예요. 둘다 보면은 같은 종인데 차이가, 사이즈 차이? 사이즈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를 하엽이, 요즘에 자연스러운 하엽들이 좀 많이 져요. 이제는 요런 하엽들은 병 걸려서 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떨어지거든요. 요런 경우는 아주 건강하게 위를 키우기 위해서 밑에서 양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리 잘라내실 필요 없이 요렇게 누래진 다음에 요렇게 다 떨어질 때쯤에서 요렇게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얘를 볼게요. 요 정도서부터도 사실은 삽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볼게요. 얘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밑에서 쭉 자라나오면서 겨순을 두 개를 내줬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떼서 삽목을 해도 돼요. 여기 떼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를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수영을 정할 때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잘라주면 뿌리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이 제일 가기 쉬운 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위가 많이 클 거예요. 많이 커서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는 상태가 쭉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얘를 여기를 자르지 말고, 만약에
여기를 자른다고 볼게요. 여기를 자른다고 보면 여기서 딱 잘리니까 영양분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등까지로요. 그죠? 이쪽으로 갈 것 같죠? 그러면 수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겠죠? 그럼 훨씬 더 예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기는 할 텐데 여기에서도 또 새순이 나오면서 또 나오면서 풍성한 그런 제라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얘 같은 경우도 볼게요. 지금 보면은 옆에서 올라오죠? 옆에서 올라오죠. 진짜 겨순들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꽃대도 맺히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어디를 자를까 이랬을 때 여기에 꽃대가 맺히면 이제 밑에부터 자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쵸? 형님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어디를 자를 거냐면 얘들처럼 여기를 자를 거라는 거죠.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꽃대가 있기 때문에 얘는 꽃이 다 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대로 또 하나의 개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라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영양분들을 이 옆으로 보낼 거니까 얘들이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얘를 지금 잘라서 삽목을 한들 되겠어요? 약한데요. 약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고정핀을 꽂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다 딱 해서 하는데 아직 여기에 쬐끄맣죠. 네.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얘만큼 자라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딱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보통 어디가 되느냐면 꽃이 어느 정도 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꽃도 안정기가 되면서 그 상태에 얘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옆에 있는 애 볼게요. 얘는 아직 꽃대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요만큼에서 여기다 고정핀 꽂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얘도 볼게요. 얘는 이름이 우리 신치님한테 받은 건데 스노우 터치 블라썸이네요. 스노우 터치 블라썸 같은 경우는 어우 꽃 이쁘다. 자, 꽃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얘를 지금 삽목을 하려고 생각하면 어메나 다 됐어요. 자, 요런 경우에요. 너무나 쉽게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근데 너 마음의 결정을 또 안타깝게 안 해. 또 이미 요만큼까지 자라나오면 꽃대를 또 물어버려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이 꽃대를 포기하고 저는 여기서 요렇게 잘라서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올라오면 또 꽃대 또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 결정을 잘해야 돼요. 마음이 약해버리면 여기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돼요. 여기에 꽃으로 지금 만족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만큼 해서 톡 연해요. 연해서 칼만 대도 딱 돼요. 자, 아주 예쁜 삽수가 남 준비가 됐죠. 꽃대는 잘라주시고요. 요 상태. 요 상태에서 루팅 파우더 발라주시고, 해주시고, 고정핀 꽂을 자리까지 아주 잘 해서 나오네요. 조금 더 깊이 해도 되겠다. 조금 더 깊이 넣을게요. 여기 가운데 새순 부분. 여기 부분만 물에 안 닿게 조심해 주시고요. 삽목할 때 첫 번째예요. 고기 물다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자, 고정핀으로 여기에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얘가 하나가 또 생긴 거예요. 또 생긴 거고, 또 여기서도 볼게요. 지금 이 옆에 보면 여기 더 좋은 애가 있어요. 얘는 꽃대도 심지어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을, 평정심을 찾고 할 수 있는 애죠. 자, 볼게요. 여기 꽃대 있죠? 요 옆에 이렇게 있죠? 요 상태에서 여기를 톡 이렇게 잘라서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꽃은 꽃대로 보고 두 개의 개체를 또다시 얻게 되는 일석사조네. 일석사조죠. 근데 목님, 만약에 그 저 꽃이 지게 되면은 또 꽃이 지게 되죠. 제라늄 꽃 얼마 정도 가던 것 같아요? 한 2개월, 3개월? 그죠. 그 사이에 이 밑에 보세요. 이 밑에 또 숨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힘을 받아서 이쪽 애들이 힘을 받아서 더 잘 자요.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진짜 프로들은 옆가지를 안 자르고 윗가지를 자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서 새로 나온 순들이 더 많이 되니까. 아, 그러므로 윗자람도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집기를 하기보다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정식 이후에 10cm 이상은 자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10cm 정도는 자라야죠. 적어도 한 뼘 정도 그죠? 됐다라고 네. 하는 그 정도죠.
정핑 꽂아주시고 이렇게 두 개가 됐고요. 이 두 개를 이제 여기다가 저는 삽목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물에 담궈요. 이 상태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삽목컵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삽목이 된 애들. 잘려나간 절단면 있죠? 거기 부분에 루팅 파우더 살짝 발라주세요. 아야아야 하니까 상처 치료엔 루팅 파우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디 누가 잘랐대요? 자른 티 하나도 안 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약간 여기 잎끝이 누래진 거는 얘가 이제 꽃이 피면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번에 제라튼튼이라고 해서 우모분, 그러니까 소털로 만든 영양제 요렇게 해서 요거를 흙 사이에다가 섞어주시고요. 뭔새가 이렇게 시끄럽디야. 야! 아, 저기 기러기들이 날아가네. 기러기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그러네. 조용히 갈 것이지. 자, 한 두 스푼 정도, 베스킨 라빈스에 두 스푼 정도 이렇게 흙에다 섞어주시면 얘가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여기 새순도 돋아나잖아요. 엄청난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요. 그러니까 뿌리 쪽에 새서 올려주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데, 전에는 이제 우분을 썼었는데, 우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두 달 전서부터 계속 써오면서 해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유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우분처럼 효과 좋은 그런 게 없냐 그랬더니 우모분을 사용해서 아미노산을 그래서 만든, 그러니까 우모분 단백질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털로 해서 그래서 깨끗합니다. 자, 그럼 뭐 언제 나오나요 제품이? 이거 금방 나와요. 네. 제가 보기엔 아마 이번 달 말쯤이면 이미 나오기 시작할, 이번 달 말? 아니지, 한 2주쯤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면 얘들도 사실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못 자르니까 저희가 상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받으시는 분이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받으시는 분이 여기 잘라서 하세요. 다른 애도 한번 해볼게요. 한두 갈만 해서는 또 감이 안 오시니까.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엘몽슈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얘를 또 이제 개체를 늘려볼게요. 얘도 분석을 또 하면서 볼게요.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 이 옆으로 지금 순 나와 있죠. 근데 아직 여리여리하죠. 너무 여리여리하죠. 근데 그 옆으로 볼게요. 요 옆에 보면 얘도 여리여리한데요. 여리여리한데요. 자꾸 여리여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꽃대가 여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두 마디가 확보가 됐죠. 네. 두 마디가 확보가 됐으니까 얘는 진짜 여기에서 톡 잘라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정말 예쁜 삽수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시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얘는 여기서 끝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옆으로 보면요. 여기도 순이 있고요. 여기도 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여기 순들이 그러니까 급성장을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얘는 얘대로 알아서 살 거고 얘는 얘대로 또 알아서 살고 그리고 꽃은 꽃대로 계속 예쁜 상황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얘들 잘라준 지가요 벌써 이렇게 말랐으면 내가 보기엔 한 2주 정도 지났단 얘기거든요. 2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살짝 여기 상처 난 거 보이시죠? 예. 자르면서 잘못 건드린 건데 그래도 입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루팅 파우더 발라서 모르긴 해도 지금 삽목 언제 해야 되는지 손이 근질근질 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 안에 보면 얘가 지금 꽃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안쪽에 여기 보면은 얘는 잎이고요. 요 안쪽에 지금 안 보인다. 굳이 해줄 필요 없네. 아마 꽃대가 있을 거거든요. 삽목하는 과정 안에서 얘가 꽃이 필 수도 있어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네. 이제 배짱님들이 그 가끔 질문하는 내용들이 네. 저희 집에는 햇빛은 잘 들어오는데 그 생장등이 없어도 이렇게 삽목해서 잘 될 수 있나고 물어보거든요. 아, 햇볕이 햇볕은 잘 들고 햇볕은 잘 들지만 저기 생장등이 없어요. 아, 돼요. 햇볕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선선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얘도 한번 볼게요. 얘 이름이요. 스타브 아니타예요. 근데 잘못 써진 거예요. 스타브 아니타인데 이름이 참 독특해서 힘들어요. 자, 얘 볼게요.
얘가 좀 그 좀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 과정에서 얘가 첫 번째 가지가 위로 쫙 올라가 있었던 애인데 걔가 병에 걸려서 잘려져 나가고요. 그 옆 가지로 나온 애예요. 그래서 여기다 흙을 덮어줬는데 왜 그러냐면 흙을 덮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여기 뿌리 나온 거 보세요.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면 이거 똑 잘라서 얘만 따로 이렇게 개체를 하면 이 상태로 예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얘가 지금 자꾸 위로만 이렇게 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 상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면 이 옆에 밑에서 자라나오는 애가 있고 너무 이렇게 밑에가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힘을 어쨌든 옆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위로만 자라려고 하는 경우를 하는데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 꽃도 꽃대도 있어요. 어떤 걸 원하세요? 꽃을 원하죠. 꽃을 원해요? 그럼 이 상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꽃보다는 지금 개체 번식을 하고 밑에도 좀 풍성한 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걸 잘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르지 말까요? 너무 좀 요거 꽃 지고 나면은 좀 외소해질 것 같아서. 그죠? 근데 반대로 이 꽃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도 두 달은 더 갈 거예요. 두 달을 더 가는 동안에 얘 꽃이 지면은 이미 얘는 꽃이 또 올라와서 또 자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려주는 영양분으로 얘가 자라는데 다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밑에는 또다시 이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더 예쁜 수형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다시 삽목을 해주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맨날 자를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니까. 근데 꽃무리도 이쁘게 잘 졌는데.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내면 이 상황이 지나가면 더 예쁜 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번식을 많이 시켜서 겨울에 더 예쁜 것을 보겠다. 막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 제라늄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삽목을 통해서 내가 번식을 시키고 또 하나는 내가 삽목한 애들이 더 예쁘게 꽃이 펴요. 희한할 정도로. 그리고 키가 작을수록 꽃을 더 많이 피워주거든요. 그래서 위로 자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땅따라게 자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삽목해서 뿌리 한 2주 정도 내리고 나서 정식 이후에 꽃볼 팡팡을 뿌려줘야 되나요? 정식하고 나서도 한 2주, 3주는 좀 지난 다음에. 그다음 그냥 바로 뿌려주시면 성장이 더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작게 키우겠다 하시면 미리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단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하시는 거 보내드리고요. 이 꽃, 지금 꽃대 있죠? 요 상태로 꽂아놓으시면 꽃 핍니다. 요 상태로 조그만 병에다 꽂아놓으시면 예쁘게 꽃을 또 보실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데니스.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아무도 주지 않겠어. 막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얘도 삽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야지만 이 종을 또 보존을 하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또 꽃볼이 또 올라와요. 이게 참 이럴 때 정말 그 난감하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난감하네. 아니 근데 꽃 이게 또 꽃이 지어가지고 잘라줬나요? 잘라줬죠. 하나 잘라주고 새로 꽃대 여기서 올라온 거고요. 볼게요. 새로 여기에서 올라온 첫 번째에서 꽃대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순이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꽃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또 나와서 또 피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럼 키는 계속 클 거고. 자, 밑에도 이렇게 순들이 있어요. 밑에 순도 이렇게 있고. 제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잘라서 밑을 크게 할 것인가? 얘를 잘라서 그냥 삽목을 할 것인가? 옛날에 저는 밑을 잘랐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위를 잘라요. 꽃을 잠깐은 얘가 좀 버텨줄 시기가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을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는데 자, 또다시 고민이 또 생깁니다. 꽃대가 여기도 생겼지만 여기 또 생겼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놔둬야 되나? 그냥 놔두는 게 데니스 예쁜데. 그죠? 데니스 예쁜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밑에를 잘라서 가자니 잠깐만요. 밑에를 한번 볼게요. 밑에는 상황이 어떤지. 얼마 전에 제가 분업을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분업하고도 자리도 참 잘 잡았네. 이게 뭐 그냥 데니스는 패스. 왜 그러세요? 저는 할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여기 볼게요. 그 순이 조금 야들야들하잖아요. 길어요. 생각보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진짜 패스를 해야 되겠다. 좀 더 잘한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한 10cm 이상 좀 더 잘하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약해요. 갑자기. 약하네. 약한 것보다는 좀 더 길었을 때 해야지만 더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삽목이 될 것 같네요. 야, 이런 경우가 진짜 제일 난감해.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것만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꽃대가 올라왔죠? 얘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저는 이거 따줄게요. 요거는 따줄래요. 왜냐하면 얘가 좀 더 예쁘게 올라오게끔 여기를 얘를 밀어주기 위해서 얘가 양보를 하는 거죠. 양보를 해주고 얘는 그대로 순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순을 따줄 때 제대로 따줘서 여기에서 아예 순이 두 개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듬어주는. 아유, 넌 잘릴 뻔했는데 안 잘렸다. 그리고 이제 얘도 또 볼게요. 또다시 얘는 될까 보면은, 아, 오솔레미오네. 장미처럼 피는 애. 얘도 지금 꽃대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마음 약해지기 전에 딱 좋다.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얘만 꽃을 피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를 잘라서 이제 딱 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거예요. 얘가 만약에 하면 얘는 꽃이 피면서 이쪽이 자라날 거예요. 이쪽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 없었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야하니까 일단 발라주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이게 자연스러운 하엽이에요.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말라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는데 얘만 말랐죠. 얘는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도 또 자라나오고 있어요. 또 자라나오고 여기 순순순 이러니까 아주 예쁘게 잘 자랄 거예요. 요거 따주길 진짜 잘한 거예요. 요즘 제라늄 키우는 맛들 나실 거예요. 애들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하루하루가 다르고, 요럴 때 보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잘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씩 나눠주세요. 특히나 이제 꽃 달 수 있게끔 꽃 핀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 상태로 이제 우리는 요런 상태도 되게 고맙거든요, 받으면.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풀떼기를 왜 줘, 뭐 이러시니까. 이제 꽃이 될 수 있으면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죠. 이 삼목님의 그 삼목 방법을 좀 바꿨네요, 그죠? 저는 계속 진화해요. 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해보고 괜찮으면 그걸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계속.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레드램블러입니다. 얘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레드램블러가요, 사실 좀 흔둥이라서 그렇지 꽃이 정말 예쁘게 피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도 또다시 만들어 볼게요. 얘는 지금 수형이 이 상태로 그냥 봤을 때는 꽃이 예뻐서 그냥 되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 놓으면 이 가지 하나만 키워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잘라야 된다는 얘긴데, 얘 꽃을 지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여기 꽃 올라왔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 또 캐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지금 위로만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런 경우에 차라리 요만큼 컸을 때 딱 잘라서 그냥 삽목을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에요. 꽃 이제 조금 있으면 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한 5cm 정도 더 키운 다음에 자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저도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얘가 꽃이 질 때쯤에 저는 여기서 자를 거예요. 그 여기 두 가지를 갖다 해주는 방식. 예, 예. 그 방식으로. 두 가지가 아직은 조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연하죠. 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냥 놔두시는 게 낫죠. 여기에선 그냥 요거 하나만 딱 해도 괜찮죠. 너무 좋은데요. 저희 제라늄 모주들은 대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런 형태로 다 따준 상태예요. 그래야지만 더 겨순도 많이 내고 그래서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뭐 제라늄 구입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삽목의 철이 왔습니다. 삽목하십시오. 보험이 들어놓으십시오. 자, 삽목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지? 자극방송. 지름방송. 삽목지름방송. 삽목지름방송 모바풀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자,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